16강에서 10간 에너지의 운동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죠. 10간은 시간이자 에너지로 인간은 10간의 작용력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 운명에 정해진 시간표대로 반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결되면 복잡한 철학 문제에 봉착합니다. 기억할 것은 10간은 시간이자 에너지 파동과 같으며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대부분 처음에 명리 공부를 시작할 때 10신부터 공부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10신의 명칭은 잘 기억하면서도 10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죠. 16강에서 간단하게 10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렇다면 왜 10간은 설명하기 어려울까요? 10신은 인간의 육친, 사회 활동 정도의 작은 범주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10간은 자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시공간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비교 좀 해볼까요? 이 식신을 수명의 신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식신의 글자 의미는 건강하게 육체를 확장하다라는 의미죠. 이때 갑일간이 병화를 보면 식신을 만났고 또 경일간도 임수를 봐도 식신을 만났다고 하죠. 이 식신의 명칭은 동일하지만 이 식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병화와 임수로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 10강과 10신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16강에서 이 병화는 무한 분산하고 임수는 무한 응축하는 에너지임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식신의 의미에 합당하는 것은 병화요. 임수의 응축 에너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임수는 확장된 것도 극도로 위축시켜버리죠. 이 10강과 10신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10신은 획일적으로 음양을 구분하고 10신 명칭을 정합니다. 을이 병화를 보면 상관, 또 정화를 보면 식신이라 부르죠. 위에서 이 식신의 정의가 건강하게 육체를 확장하다라는 것이기에 을이 이 정화, 식신을 만나면 부피가 확장되어야 하죠. 사업이 확장되거나 활동의 범위가 넓어져야 이 식신의 명칭에 부합됩니다. 이 문제는 이 정화의 10간의 고유의 의미와 을목을 기준으로 정한 이 정화의 식신의 의미가 상충합니다. 이 정화는 수렴, 중력 에너지로 물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대신 시공간을 좁게 활용합니다. 즉, 을이 이 정을 만나면 식신이기에 넓은 공간으로 나가야 함에도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입니다. 사주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정미년, 병어월, 을묘일 정축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을목이 정을 보면 식신이니까 시공간을 확장해야 하고 이 을이 병을 보면 상관이니까 시공간을 줄여야 함에도 실제 삶의 현상은 정반대로 발현됩니다. 젊어서는 이 병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인사과에서 근무했는데 이 시주 정축의 시기에는 정화의 수렴 에너지 영향으로 극히 좁은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10간을 단지 10신으로 국한해 표현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즉, 자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10간의 의미가 너무도 넓고 다양하기에 인간의 삶에 국한하여 사주팔자를 분석해보고자 10신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10신은 생극 논리를 취함으로써 자연의 이치, 인간의 삶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로 갑이 생하는 것은 병정으로 식신, 상관이라 부릅니다. 갑이 극하는 것은 무기로 편재, 정재라고 부릅니다. 갑이 극당하면 경신으로 평관, 정관이라 부릅니다. 갑이 생을 받는 것은 임수계수로 평인, 정인이라 부릅니다. 갑이 상대와 힘을 더하는 것이 갑을로 비견, 겁재라 부릅니다. 이렇게 십신은 생과 극의 작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육친을 붙여서 활용합니다. 예로 갑이 극하는 무토 편재를 부친, 기토 정재를 부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신기하죠? 나를 만들어진 부친 편재를 극해야 한다. 극은 공격하여 괴롭히는 것입니다. 무토 부친 입장에서 이 갑은 자식이며 십신으로는 편관이라고 부릅니다. 생극작용에 육친을 추가한 것인데 부친을 공격해야 하는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명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이미 출판한 시공학에서
생극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장래에 이 십궁도로 왜 부친 편지를 극해야만 하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십신의 생극 작용을 활용한 명칭들이 많습니다. 편인도식은 편인인 식신을 극했다. 식신제살은 식신이 편관을 극했다. 살인상생은 편관이 인성을 생했다. 재생살은 재성이 편관을 생했다. 상관생제는 상관이 재성을 생했다. 감이 오시나요? 십신은 생 아니면 극이라는 이분법적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극단적이죠. 내 편 아니면 적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극단적일 수가 없습니다. 삼합운동회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상은 삼각형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생과 극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매일 극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왜 멀쩡할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생극론의 한계를 느껴야 합니다. 과연 십간과 십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물으면 잔소리죠. 무조건 십간을 먼저 고려합니다. 십신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도 십간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십간 에너지 특징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생과 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십신 생극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담으로 10년 동안 격국과 생극만을 공부하시던 분이 시공명리학을 공부하여 서울에서 상담하십니다. 십신을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기에 지금은 십신의 명칭조차 잊어버려 책상 옆에 조그맣게 명칭을 적어두고 필요할 때만 슬쩍 본다고 합니다. 보통은 십신이 통변의 꽃이라고 합니다만 그 본질이 생극임을 이해하면 절대로 이 십신과 생극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십신 공부만 한 분들은 반드시 질문합니다. 사주 상담할 때 십신을 거의 보지 않고도 통변이 가능합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십신으로 살피면 통변하기가 더욱 어렵고 행여 통변해도 틀리다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로 재성운이 왔으니 돈을 번다거나 관성운이 왔으니 남자가 생긴다는 식의 통변은 사주팔자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십신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통변할 수밖에 없지만 십간으로 사주를 살피면 에너지들의 반응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합과 12신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